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4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레스폴 커스텀은 화려한 외관과 압도적인 사운드로 명실공히 최고의 레스폴 모델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레스폴 커스텀 두 대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높은 가격에 부담스러웠던 연주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촉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레스폴 커스텀,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레스폴 커스텀 퀼티드 모델입니다. 이게 그 레스폴 커스텀이라는 이 상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레스폴 하면 꿈꿨던 그죠. 모델 중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버즈비에 누가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57 커스텀샵 블랙뷰티에 네. 달린 건데 이 기타가 나오면 다른 기타가 다 오징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 깁슨 커스텀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사실 다른 어떤 5구에 올라가 있는 화려한 탑은 없지만 네. 그냥 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죠. 이 외관에서 오는 이 그리고 이 특히나 이제 헤드에서 오는 뽐뿌가 있는데 네. 부담스럽죠 이제 가격이 많이. 근데 이제 에피폰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이 커스텀이 나와서 네. 아 좋죠. 역시 마샬에서 쳐야 돼. 좋습니다. 역시나 후끈한 사운드가 그죠.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퀼티드 탑이 올라가 있는 레스폴 퀼티드. 아 이거 색깔이 정말 너무 영롱하네요. 이게 사실 깁슨에서도 이제 커스텀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네. 좀 없죠 잘 그쵸? 이런 게. 맞습니다. 가보죠. 좋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다른 사양이라고는 비니어탑
퀼티드 비니아 탑이 올라가 있는 것밖에 없는데 네. 약간 두 대의 사운드가 얘가 좀 더 날이 서 있는 듯한 그죠?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차이로 뭐가 사운드적인 차이는 분명히 아닐 텐데 아닐 텐데 근데 확실한 거는 하이가 좀 더 네. 이제 살아있고 네. 조금 더 무거워요. 네. 소리가 좀 묵직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팅을 애초에 할 때 똑같은 픽업이라도 세팅을 바꿀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 픽업 그 감으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안에 뭐 캐퍼시터를 세팅을 다르게 한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안 뜯어봐서 네. 확실한 거는 색깔에 이게 탑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뭐 좀 더 시원한 감 있고 청량감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깁슨의 로고죠. 로고. 네. 깁슨의 로고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 깁슨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피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랑 네. 에피폰밖에 없는 네. 거는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있죠. 네, 다 다른 거라서.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 깁슨 커스텀 깁슨 레스폴 커스텀에 뭐 크게 뜻은 없으나 아 레스폴 형태 기타가 필요해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아 내가 깁슨 커스텀이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 뭐 나중을 위해서 아니면 혹은 일단은 지금 커스텀 사운드를 느껴보고 싶어 했을 때 에피폰의 이 모델만큼 접근성이 좋은 모델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지금 사운드도 지금 들어보신 만큼 나올 만큼 나와주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플레이 감이 되게 좋습니다. 네. 플레이 감도 되게 좋고 무게는 없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죠. 생각보다 예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플레이 할 때 컨디션도 좋을 것 같고 현 PD님 어떠셨어요? 이 두 개의 레스폴 사운드 들어보고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동일선상에서 깁슨 레스폴 커스텀과 이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을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작게는 5배에서 6배 약 5.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사운드가 5배 이상 차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분명 있어요. 깁슨만이 갖고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에피폰, 요 에피폰에서 그 소리가 나버린다면 이건 완전히 하극상이죠.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지겠죠. 하극상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전에 이 만나봤던 에피폰과는 요즘 나오는 에피폰은 확연히 다르고 이 퀄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다른 기타들과 이 가격대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레스폴 커스텀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사운드도 오늘 나와줬고 멋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분들은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요즘 뭐 그런 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아니면 혹은 그 가진 버짓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 가성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때때로는 굉장히 고가의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표현하는 네. 기타도 있어요. 뭐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정해진 물가라든가 어떤 이제 계속 이 기타 가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재 그리고 인건비 네. 이 두 개가 아주 그냥 쌍방향으로 터지고 거기다 이제 달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깁슨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델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본 이 두 대의 레스폴 커스텀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가심비라고. 가심비? 네, 가심비가 뭐냐면은 이제 가격은 적당한데 마음에 이 엄청 만족을 한다 라는 뜻의 가심비라는 게 있는데 가심비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